IT 업계의 대표 주자 네이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 봄에는 직접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다양한 생활용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의 진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허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네이버는 프로젝트 블루라는 이름으로 로봇을 비롯한 하드웨어 개발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지난 3월 IT 기업은 이례적으로 모터쇼에 참가해 개발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를 선보였습니다. 미래 이동성 그리고 교통 시스템의 개선 그러니까 도로 환경의 실시간 정보화가 목표입니다. 네이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사람의 관절 구조를 본떠 만든 로봇 팔과 실내 입체 지도를 만드는 자율주행 로봇 등 로봇 9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해외 주요 IT 기업들과 닮은 꼴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은 이미 로봇과 드론, 나아가 우주 산업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면서 축적된 정보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됐기에 가능한 겁니다. 구글의 전략이라는 게 내 영역에다가 많은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내 영역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익을 그 다음에 창출을 하자 하는 게 기본 전략이고요. 사람이 모이면 그 모인 게 자기 자신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인터넷이 생활의 중심이 된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해외 IT 기업들은 생활 전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IT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에 발맞춰 네이버는 불과 2년 만에 자율주행차부터 9종의 로봇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지만 급변한 IT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네이버의 도전은 스마트홈과 헬스케어 분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